정보 위생이라는 개념은 어떤 건가요? 이건 뭐 그냥 네. 그 딱 뭐 이게 그 개념이 딱 정의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 뭐 허위 정보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거 정보를 받아들일 때 있어 가지고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이 뭐랄까 좋은 정보를 잘 가려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네네. 제가 두 가지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네. 정보가 너무 많고 그 속에서 이제 허위 정보 뭐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뭐가 진짜인지 아닌지도 잘 알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정보의 편식을 좀 뭐랄까 줄여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한쪽 그 얘기만 되는 뭐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한쪽 얘기만 자꾸 듣다 보면 정말로 이제 그쪽 얘기들만 정보로 들어오게 되고 뭐 확증 편향이건 에코 챔버건 아니면은 필터 버블이건 관련된 이제 정보들만 계속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보가 균형이 안 잡히고 계속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내가 갖고 있는 단톡방이든 그런 모임에도 그렇고 내가 보는 매체도 그렇고 그럼 자기는 거기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네. 거기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 근데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알고리즘이라 그러는데 못 벗어나니 계속 이제 그 관련된 정보를 그쵸. 주잖아요. 네. 나도 모르는데 계속 관련된 정보만 오니까 둘러싸여 있으니까 필터 버블이라 그러는데 네.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찌 보수적인 성향이다 아니면 아주 진보적인 성향이다 그러면은 나는 그 알고리즘을 깨기 위해서는 전혀 반대 성향의 것들을 뉴스를 읽어보고 네. 한번 찬찬히 읽어보고 아 어떤지 귀 기울여보고 이런 것들 활동을 자꾸 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알고리즘을 깨게 되는 거죠. 측면에 보면 얘가 이상한데 얘는 이것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이거 아니 반대쪽에 얘도 네. 좋아하네. 그럼 얘 이거 관련된 정보도 줘볼까? 네. 이렇게 약간 그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네. 좀 깨어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좀 줄이는 것들 그 이 모든 정보를 다 이렇게 취하려고 하다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아, 내한테 필요한 정보와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잘 가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 좀 정리한 청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정보의 편식을 줄여서 좀 균형 감각을 갖는 것들 그리고 너무 무더기로 막 이렇게 쏟아지는 지금 정보가 너무 넘쳐서 문제지 부족해서 문제는 아니지 그쵸,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많은 정보들 중에서 내가 취할 것과 그러지 않은 것들을 좀 잘 가려서 좀 이렇게 정말로 쓰레기 같은 정보들은 좀 버릴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좀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제 알고리즘 상으로 이제 유사한 영상 계속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샀다. 그 삼성전자가 뭐 상승하는 이유 이걸 검색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이유 반대되는 것도 좀 검색을 해서 그렇죠. 예. 정보에 좀 균형성 맞춰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게 이제 과연 알고리즘을 이길 수 있을지는 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네. 전문가가 아니어서 네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찌됐든 경험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우리가 광고를 한번 보면은 그 관련된 정보들이 쭉 막 그렇죠. 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런 그 알고리즘을 역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꾸 그 소리 그는 뭐 아주 막 진보적인 아니면 특정 후보 지지하는 내용만 네. 자꾸 보고 있으면 관련된 것만 자꾸 올 거니까 네. 그게 아니고 그 반대쪽도 한번 보고 네. 또 이렇게 전혀 또 그거랑 성격이 다른 제3지대에 있는 것들도 좀 보고 네. 이러면 또 거기 관련된 정보들도 올 거니까 이렇게 해서 좀 깨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근데 이게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이게 뭐 특히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는 사공무원분들이 많이 활동하시니까 정치색이 분명하더라고요. 보면은 약간 뭐 내가 좀 지지하는 쪽의 정치 뉴스를 보면은 뭐 좋아요를 잘 누르게 되는데 나만 반대되는 쪽에 보면은 끊고 싶어요. 그래서 좋아요를 누르면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행위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더 이제 구체적으로 행위를 하는 거고 네.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냥 보는 것만 해도 지금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네. 계속 강화가 되니까 네. 좋아요 누르는 거는 일정하게는 이제 표시를 하는 거고 의사 표시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그냥 보는 것만 해서 그 알고리즘이 자꾸 영향을 받으니까 보는 것마저 이제 기본적으로 보는 것에 있어 가지고도 그런 편식을 깨기 위해 가지고 좀 다른 정보나 다른 전문가도 한번 찾아보고 또 다른 뉴스는 없는가 이런 것들 노력을 좀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 우리 주변에 지금 쌓여 있는 그런 뭐 뉴스나 정보의 홍수 속에서 스스로 정신 건강을 지킨데도 저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작가님이 뭔가 실질적으로 이제 뭐 팩트 체크 저널리즘 하시니까. 양쪽의 정보를 다 받으시려고 많은 노력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좀 팁 같은 거 주실 수 있을까요? 좀 쉽게 좀 양쪽의 정보를 얻는 방법 같은 거? 아, 쉽게 얻는 방법은 없어요? 예. 네. 딱 쉽게 얻는 방법이라는 거는 그 그냥 매체를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체를 특정 매체만 보는 것들을 굉장히 좀 피해야 된다.
입맛에 맞는 매체만 네. 보는 건 피해야 된다. 그래서 반대 진영에 있는 매체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좀 네. 보는 거. 그게 그 보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네.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네. 네. 그렇지만 어찌됐든 좀 이렇게 네. 거기서 주장을 볼 필요는 없이 네. 팩트는 뭘 다루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노력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훈련을 좀 하면은 아무래도 네. 언론 매체를 좀 이렇게 골고루 보는 거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렇게 그거는 본인이 원해가지고 관계를 맺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니까 본인이 정말로 그 어떤 정보의 폭이나 인식의 폭을 넓히려면은 한쪽 측면에 있는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관계를 많이 맺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어떤 그 반대 진영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을 거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페이스북 이런 뭐 이런 걸 하는데 선거 때 되니까 엄청 친구 요청이 많더라고요. 근데 네. 막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선거 때.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봐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뭔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사람이면 이렇게 했다가 활동하는 걸 좀 보면서 아, 이 사람이랑 내가 보기에 이게 좀 계속 뭐랄까 그 뭐 페이스북 상이긴 하지만 네. 친구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정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왜냐면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은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그쵸. 예. 아 근데 이게 조금 잔머리 쓰면은 아 그러면은 뭐 보수 진보 아니고 가운데 있는 뭐 언론사를 하나 우리가 보면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그 보수 진보라는 것도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네. 편히 그냥 딱 보수 딱 진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스펙트럼이 사실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도 그쵸. 있고 네. 또 이쪽 왼쪽에서 극단적인 경우도 있고 네, 그것도 네. 중간쯤에 있는 매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러면 그 중간쯤에 있는 것만 이렇게 보면 되느냐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기서는 또 저쪽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을 뭐 여기서도 이렇게 다루는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로 네. 여기서 다루지 못하는 거를 저쪽 끝에서는 또 다루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딱 요 정도 되는 거 뭐 네. 매체 요 매체를 보면 그럼 다 볼 수 있겠네. 네, 네. 그거보다는 네.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좀 양쪽에 너무 그게 있는 거는 보면은 너무 좀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네. 그거보다는 그래도 약간 이제 진영을 좀 대표한다는 우리 사회에서 좀 그런 매체들을 보고 또 약간 중도 성향의 매체를 같이 이제 해서 이렇게 세 부류 정도를 이렇게 같이 보면은 아무래도 좀 인식이 좀 나아질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언론은 없다라고 보면 될까요? 어떻게 제가 뭐 그거를 있다 없다 얘기할 만한 자격이 있는 거는 같지는 않고요. 네. 뭐 어찌됐든 성향이 네. 그런 그 보수 진보 아니면 또 중도 성향을 이렇게 표방하는 그런 것들은 뭐 그 매체에 따라 성향이 그렇게 있을 수 있죠.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성향을 이렇게 노출하진 않지 않습니까? 네. 뭐 이렇게 그런 스트레이트 기사 중심으로 하고 이러다 네. 보니까 그래서 뭐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성향을 어디 보수다 진보다 하기 애매한 경우도 네. 있는 그쵸, 거고 그쵸, 예.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보면 좀 될 거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한쪽만 보는 것들에 익숙해져 있으면은 거기서 벗어나기 되게 힘들어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최소 두 개의 언론사의 신문은 봐야겠네요. 뭐 신문이 됐든 뭐뭐 네. 뭐 어떤 방송이 됐든 예, 방송이 됐든 네. 그런 것들 좀 이렇게 교차해서 보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훈련을 좀 하면은 네.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간단한 원칙을 외워두면은 가짜 뉴스를 좀 판별하기 쉬워진다라고 해서 이걸 뭐 리얼로 읽었나요? 리얼? 아 이거는 그냥 네. 이제 뭐 그냥 가짜 뉴스 뭐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이렇게. 원칙이 뭐 막 열 가지 원칙도 있고 막 네. 이런 것들인데 그걸 막 다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냥 네. 재미로 한 네. 것들인데 그냥 뭐 공식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뭐 재미삼아 하는 것들이고요. 네. 리얼 뭐 해서 이게 진짜냐 네. 그다음에 에비던스 증거는 무엇이 있는지 그다음에 모든 걸 다 합쳐본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주위를 둘러봐서 더 또 다른 소스가 있는지 확인해봐라 이런 것들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네. 그 캐나다에서 하는 미디어 스마트라는 곳인데 거기서도 네. 리얼 또 다른 버전인데 이거는 네. URL을 읽어보라 그 주소를 웹 주소를 읽어보는 거 하고 네. 그다음에 내용을 검토하는 거 저자에 관해서 물어보 저자가 그 만약에 뉴스라면 그 저자가 다 썼던 다른 기사들도 있을 네, 거랍니다. 그렇죠. 그런 관련된 기사를 쭉 보면 아, 이 기자는 어떤 기사를 써왔는지를 좀 알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참조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링크를 살펴보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여기서 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네.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랑 뭐 이런 데서 하는 가짜 뉴스 검증하는 허위 정보 검증하는 뭐 333 원칙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 가지를 권하고 세 가지를 금하고 세 가지 행동을 하자 실천하자 이런 것들인데 그런 약간 이렇게 쉽게 외워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메모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각 국가들이 엄청 노력을 하고 있군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는 네, 거죠. 네. 전 세계적인 고민이고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그 조작이 좀 어렵다고 하는 영상조차도 이제 뭐 딥페이크라고 해가지고 네, 딥페이크. 가짜 사실 뭐 딥페이크 기술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뭐 어떤 유력 정치인의 얼굴을 딥페이크 해가지고
언론에 딱 올려보면 사람들이 다 진짜로 믿을 거란 말이죠. 예. 그 조작 영상 같은 경우 어떻게 보세요?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이거는 이게 제가 그 뭐 가짜 뉴스 허위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강을 한 지가 한 5, 6년 됐는데 네. 이렇게 막 다니면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걸 했는데 네. 그때만 해도 딥페이크 처음에만 해도 딥페이크 나왔을 때 여기 이제 소개된 게 그런 겁니다. 뭐 누구라고 바로 결론 내리지 말고 영상 출처 네. 살펴보고 다른 곳에 또 있는지 보고 네. 이렇게 화자의 그 입모양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네. 천천히 돌려봐라 이렇게 했는데 네. 입모양이랑 천천히 돌려보면 이게 어색한 게 보였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래서 네. 비교를 해보면 은 네. 원래 원본 영상하고 그 딥페이크한 영상을 보면 은 입모양이 굉장히 어색하고 안 맞는 거죠. 네. 이렇게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요즘 나오는 딥페이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거의 네. 구별이 거의 안 될 정도로 네. 아주 이렇게 그 기술이 진화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엄밀하게 구별해내기는 정말 쉽지 않은 거고 그래서 뭐 출처를 확인하고 이것이 어디에서 이렇게 시작돼서 어떻게 번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잘 보고 또 내용도 그거를 디지털 기술로만 보는 게 아니고 거기서 주장한 내용들도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나오는가 이제 예로 들자면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네.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네. 우리는 저 러시아에 항복한다 이런 딥페이크 영상이 네. 있었습니다. 네. 근데 딥페이크 영상이 나오고 사람들이 한참 전쟁을 하고 뭐 끝까지 항전한다 그랬는데 그렇죠. 갑자기. 굉장히 충격적인 네. 거였죠. 근데 이제 그게 뭐 이게 러시아 쪽에서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러시아의 어떤 후원을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네. 함께 그런 그 딥페이크라는 게 금방 들통이 났고 저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는 그 발언 그렇게 발언한 적도 없고 아니다. 네. 그리고 끝까지 싸울 거다. 막 이런 식의 이제 그 바로 잡는 과정이 있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거고요. 그랬을 경우는 앞뒤 맥락도 잘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단순히 기술로만 근데 과학자들은 그걸 이제 기술로 구별할 수 있는 딥페이크 영상을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네. 있는데 그건 과학자들이 또 해야 될 네. 몫인 것 같고 네.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이제 수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단순히 기술로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것은 앞뒤의 맥락은 뭔지 왜 이게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갑자기 그게 등장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지금 막 그쵸.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네. 대통령이 항복하라고 이런 네. 이제 영상을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맥락을 봐야 되고 지금 이건 아닐 수 있는 게 개연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딥페이크 잘 속지 않게 된다는 거죠. 아 근데 제가 그 MBN인가요? 김주와 AI 앵커라고. 아 예예. 예. 진짜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네. 똑같습니다. 지금 AI 네. 앵커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네. 원래 막 영화에 이제 소개하려고 그런 그 딥페이크 기술이 영화에서 써였던 건데 이게 막 범죄에 막 쓰이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특히 성범죄 막 이런 데도 네. 활용이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좀 더 이렇게 막 갈수록 기술이 더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 허위 정보를 막기 위해 가지고. 그 기술적으로는 진짜 이게 진짜 가짜를 진짜 일반인이 구분하기는 거의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건 뭐 이렇게 네.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어찌됐든 역할들이 조금씩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네. 해야 될 역할이 또 있고 또 전문가들이 네. 또 해야 될 역할이 또 있는 거고 전문가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AI 조작한 딥페이크를 이렇게 가려내는 막 기술을 막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또 역할이 있는 거고 네. 또 이렇게 시민 입장에서 그냥 언론을 보는 입장에서도 그러면 그런 그 허위 정보를 접할 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역할들이 있고 그것은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막 유용한 바보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네. 그것을 내선에서 끊어낼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스스로가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다 네. 싶고요. 코로나 때 그 WHO에서 이렇게 그 코로나 허위 정보가 워낙 이제 많았으니까 이제 네. 막 그런 이제 소개를 한 것 중에 그런 게 있는데 코로나 허위 정보가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데 한 명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는데 네. 한 명이 거기서 멈춰버리면 그 뒤에 수백 명한테 퍼져나갈 게 거기서 끝이 그쵸, 난다는 그쵸. 거죠. 그래서 내가 혼자서 끊는 게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 건가에 대한 그런 것을 의심하기보다는 내가 멈춤을 인해가지고 혹시나 모를 피해자 그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혹시나 모를 피해자를 내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훨씬 더 좀 저는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팩트 체크를 하면은 네. 그 가짜 뉴스는 많이 사라지긴 하나요 실제로? 효과 문제인데요. 네. 팩트 체크가 가짜 뉴스를 과연 막을 수 있는 건가? 네. 특히 이제 처음에 시작된 게 정치인의 주장 발언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본 결과. 네. 팩트 체크를 하면서 그러면 정치인들의 거짓말이 줄어들었냐? 네. 그거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정치인들이 하는 거짓말은 여전히 네. 예전이나 지금이나 많다. 그런데 네. 팩트 체크를 함으로써
정치인이 같은 그 거짓말을 반복하는 것들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팩트체크를 열심히 하면은 거짓말 하는 것들이 확 줄 수 있겠죠. 그쵸, 그쵸, 이 얘기를 한번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 들통이 났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나가서 그 얘기를 하기 좀 부끄럽고 그쵸, 그쵸.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마찬가지 다른 분야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뭐 백신이가 됐든 뭐 백신 뭐 의료 뭐 건강 이런 문제가 됐어도 한번 이렇게 써먹었는데 이게 가짜뉴스 막 산들 퍼졌는데 이게 진짜 사실 아닌 걸 확 이제 인식이 되면은 다음에 그 얘기를 또 하기가 좀 이게 이제 쑥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면 다른 식의 또 뭔가를 연구를 하겠죠.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실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성숙된 뭐 시각 어떤 그런 걸 잘 가려볼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되게 배양이 되면은 가짜뉴스가 이제 발붙일 것이 많이 없어지겠죠. 저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좀 서로 많이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가짜뉴스 하면 저는 가장 생각나는 게 이 가짜뉴스 아닌지 아직도 모르겠긴 하겠어요. 그 광우병 그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촛불 시위 막 하고 이걸 어떻게 보시나요? 아, 그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뭐 그거를 제가 이렇게 딱 판정해서 이걸 네. 가짜뉴스다 뭐 이렇게 이제 단정해서 할 문제는 네,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그 불안 공포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컸었고 네. 그런 부분들을 말할까 뭐 언론들 일부 언론에서 네. 그것을 문제제기를 막 했었던 것 네. 같고 그 이후에 그것이 이제 그때 주장했던 주장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네. 그런 주장들 중에서 사실관계가 그렇지 않은 걸로 드러난 부분들을 바로 잡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하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때 주장했던 것들이 아닌 게 의미가 없는 거라든지 네. 막 너무 이렇게 사람들을 막 100% 현혹했던 건가 또 반드시 그런 그러니까, 것만은 네,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약간 평가는 좀 제가 이렇게 감히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뭐 이렇게 그 이렇게 시민들이나 좀 이렇게 평가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언론도 마찬가지로 저는 충분히 좀 평가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좀 진지하게 우리 사회가 그런 문제 중요한 큰 이슈가 있을 때 그걸 주도해 나가는 이제 층이 있는 거고 언론 네. 뭐 일부 언론이 앞서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사실관계가 그것이 많이 100% 아니었다 그러면은 전 네. 당연히 바로 잡아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떤 측면에서 또 이렇게 그 사실도 있고 또 이렇게 네. 막 뒤섞여 있을 때는 네. 저는 가능하면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 복기를 하면서 그 섞인 것 중에서 자기들이 했던 것 중에 사실이 아닌 것들은 좀 가려내고 네. 이것은 우리가 좀 이렇게 잘못됐던 부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고 또 의미가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그 의미가 있는 부분들 또 의미 있는 대로 또 하는 거 이런 작업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아까 그 현송월 얘기가 왜 그렇게 그 문제가 됐냐면은 네. 그게 그렇게 큰 이슈가 됐는데 그 처형당했던 게 100% 사실이 아닌 건 아니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네. 그러니까 일부 그런 것들이 있었던 네. 걸로 아마 그리고 그 취재했던 기자도 그렇게 네. 생각을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사를 이제 틀렸다고 접기가 네. 쉽지 그쵸, 않은 겁니다. 네. 분명히 자기는 취재를 했을 때 네. 믿을 만한 그 어떤 근거로부터 했고 비록 현성월은 아니었지만 네. 일부 나머지 사람들 중에 그런 예, 그런 네. 것들이 있었다라고 자기는 확신하니까 이제 그걸 못 접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잘 가려서 그러면은 그런 그 뭐랄까 내가 주장을 하고 기사를 썼지만 그 중에서 현성월 부분은 그걸 제목으로 붙고 막 이렇게 막 했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닌 걸로 좀 바로 잡는 과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대부분의 그 우리가 뭐 가짜뉴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흐지부지하고 관심이 멀어져서 그냥 잊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좀 있죠.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그 뭐랄까 그 후속 작업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언론이 신이 아닌 이상 네, 하다 보면 그렇죠. 실수도 할 수 있고 네. 이렇게 잘못 오버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막 모든 걸 막 지탄하는 건 좀 그렇고 그렇게 있을 때 그게 이제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걸 실수란 걸 알아차렸을 경우에 그것을 네. 바로 잡으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면은 오히려 더 좀 신뢰가 쌓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 뭐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뉴스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너무 크게 공포를 많이 가진다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얕잡아 본다 둘 다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가짜뉴스가 피해를 입는 사람들, 가짜뉴스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나에 가까운 사람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구들, 우리 그리고 이웃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 가짜뉴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너무 가볍게 볼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막 불안해서 떨면서 가짜뉴스 때문에 못 살겠다 막 불안해 떨고 이런 문제도 아닌데 어찌됐든 조금 더 진지하게 가짜뉴스를 좀 임하고 내가 혹시나
이렇게 전파를 해서 나로 인해 가지고 또 이렇게 선량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